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경부 IC를 빠져서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불국사로 달려갑니다. 불국사는 일찍이 통일신라 경덕왕 10년 751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성이 발언해서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신라는 통일을 하여 신라인의 염원과 이상을 이 불국사에서 예술혼의 결정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 10원짜리의 뒷면이 바로 다보탑입니다. 드디어 다보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예술혼의 결정판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탑입니다. 중간중간에 지진이 나고 도굴도 당하고 했던 다보탑과 석가탑, 그것을 저는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다보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핏 보면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미인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탑을 돌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돌이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탑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전체적으로 다보탑을 봤습니다. 다음은 석가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단조로워 보이지만은 삼척 석탑입니다.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석가탑도 쭉 한번 돌아가면서 탑들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 석가탑은 바로 무형탑, 그러니까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다. 여기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무용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석공이었던 아사달을 기다리던 아사녀, 끝내 연못에 비치지 않는 이 석가탑. 그래서 돌로 변하였는지 죽음으로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불국사 내에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오랜 조상들의 혼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